찾아서 지금 이게 지금 저자 보니까 제가 아까 확인했더니 기능이 안 되던데 지금 이 원료는 뭐냐면요 원료가 아주 유동성이 심한 원료를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딱 놓으면은 모처럼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는 그런 지금 용기를 지금 놓은 건데 이러한 원료가 프로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레벨이 급격히 쭉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어떤 원료의 레벨이 쭉 떨어지는데 그 레벨이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또 브릿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프로싱 현상과 브릿지가 같이 공존해 있는 이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료일 때는 스크류가 프로싱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스테이에 또 원료를 뭉치지 않고 배출해야 되는 그런 그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스크류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실제로는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피더를 서로 선정할 때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장 적합한 스크류를 선정을 하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료에 대한 그 차이를 좀 그래프로 잠깐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펠렛 같은 경우는 원료가 어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펠렛은요 중량 피더를 안 쓰셔도 거의 공급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순수한 펠렛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원료는 탈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충진됐을 때의 어떤 일정한 레벨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급격하게 충진력이 떨어지는 거.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부채 압에 영향을 처음부터 그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계속 하락을 해요. 탄산칼슘은 부착성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레벨에 있든지 간에 스크류에 대한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레벨보다도 스크류에 부착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제일 헌팅이 많이 발생하고 일정한 양으로 공급하기가 제일 어려운 원료가 이제 TiO2입니다. 그래서 TiO2 같은 경우 실제로 피더를 선정할 때에 탄산칼슘하고 탈크하고 전혀 틀리게 피더 모델도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스크류 형태도 틀린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지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빠른가요? 지금 뭐, 전 30페이지 되다 보니까 제가 1분에 한 페이지씩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데, 나중에 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식과 중량식 정도 비교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뭐,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실제로 이제 그이 노란색이 중량식이고요. 파란색이 용적식 피더예요. 그래서 똑같은 RPM으로 양을 10이라고 하는 수치로 10kg라고 하는 수치로 운전을 했는데 어떤 원료의 형태, 원료가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서 중량식하고 볼륨메트릭이 이러한 제어 공급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수치 펠렛 펠렛 같은 경우는요, 용적식하고 중량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나는 펠렛만 쓴다라고 하는 공정에는요, 진짜 용적식 피더만 쓰셔도 돼요. 커다랗게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원료들은요, 실제로 용적식 피더가 우리가 원하는 1%, 0.5% 이내에 공급 정도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펠렛하고 나머지 원료들 이제 측정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앞에 부분을 설명했는데 중량식 피더는요, 이 그래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크류를 운전하면은 중량이 쭉 빠지다가 일정한 레벨이 이하로 되면은 다시 원료를 충진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이 충진되고 나면은 다시 컷 시키고 다시 빼먹고 충진되는 그 보충 장치는 계속적으로 보충과 그 다음에 정지 그러니까
밸브를 열든지 아니면 피드를 돌리든지 해서 계속 충진을 배치 타입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스크류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배치 공정이고 여기는 연속 공정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원료로 충진할 때 얘는 기능이 중량을 측정하고 있다가 원료가 빠져나가면 감량 계량식으로 해서 1초, 0.1초마다 중량이 얼만큼 줄어드는가를 감지를 해서 스크류를 제어를 하는데, 중량, 이쪽에서 충진을 하게 되면은 빠져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중량을 얘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원료를 충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량 제어를 하지 않고요. 앞에 운전했던 이 앞에 쭉 스크류가 돌아가던 그 스크류를 가지고 그냥 고정할평으로 돌려요. 고정할평으로 돌렸다가 충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용접식에서 중량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구간을 실제로는 제어를 하지 않는 용접식 운전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될 수 있으면 이 전체 운전 구간에 10분의 1 이하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오케르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그 비제어 부분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중량 시피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그 비제어 부분을 요 앞에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료가 충진되어 있다가 쭉 빠지게 되면은 충진율이 떨어지면서 원료가 적게 나오니까 스크류 RPM이 점점 빨라요. 빨라지면서 똑같은 양을 공급을 합니다. 똑같은 양을 공급하는데 이때의 고속으로 돌아갔던 스피드를 가지고 쭉 운전하는데 원료를 충진시켜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충진율은 원료 충진율은 떨어지고 회전수는 올라가면서 겨우 유량을 맞춰놨는데 이때 원료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충진율이 올라가는데 회전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양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락타임이 실제적으로 운전할 때보다도 락타임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근데 이걸 사용자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디케이터에서 표시되는 게요, 유량 표시가 이때는 그냥 계산값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딱 설정된 값을 그냥 써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 표시는 아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나오는 생산품을 보면 그때 헌팅이 생기는데 유량 값에서는 이렇게 이런 표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종이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피더들은 이런 기능도 있어요. 회전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똑같은 RPM으로 쭉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실제로 중량값이 올라가면 중량값에 따라서 운전됐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RPM을 줄어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료 형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충진율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런 기능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없는 기능보다는 훨씬 뭐 좋기 때문에 저런 기능들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높은 정도의 어큐러시가 중량 시피더를 쓰면서 많이 해소가 됐지만 중량 시피더가 가지고 있는 중간중간의 그런 어떤 그 락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비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서로 노력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이 실제로 좀 효과적인 그런 중량 피더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거의 달려가듯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료도